내가 대통령에 취임할 무렵 한국의 미래를 위해 임기 중에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작심한 사안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그중 하나였다. 나는 취임 후 북한에 대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하며 핵을 포기하면 공동 번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핵실험뿐이었다. 거기에 잠수한 탄도미사일 등 북한 도발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었다. 앞선 김정일 시대 18년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도발 횟수가 더 많았다. 북한 관련 군사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주변 국가 교환해야 할 일이 증가할 텐데 한일 지소미아 문제를 더는 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와대에 돌아와서 참모진과 논의한 뒤 나는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한일 지소미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하면 북한의 5차 핵실험 때문에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실 한일 지소미아는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관련 전문가들과 참모진이 많이 연구하고 의논해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론은 내려진 상태였다. 다만 시기가 문제였을 따름이다. 국방부는 2016년 10월 27일 한일 지소미아 추진 사실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셌다. 일본군의 침공을 허용했다는 식의 험한 얘기들이 쏟아졌다. 그 무렵 소위 최순실 사태까지 터져 전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졌다. 안 그래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사안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11월엔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나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탄핵의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와중에도 나는 지소미아를 챙기기 위해 수시로 외교부에 보고를 받고 일본과의 협의 진행 과정을 계속 체크했다. 누가 보면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가뜩이나 코너에 몰려있는 대통령이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하니 말이다. 당시 나도 한일 지소미아를 처리하는 게 나에게 아무런 정치적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일수록 해야 할 때를 놓치면 그 모멘텀을 되찾기 힘든 법이다. 국회 탄핵 표결이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지만 만약 탄핵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이 일을 못하게 될 거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책임지고 처리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오히려 지금 정치적 유불리를 의식해 이것을 해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것 같았다.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대통령이 된 것인데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이후엔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누구도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결국 한일 지소미아 협정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고 얼마 안 있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 12월 9일 통과됐다.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소미아를 해내고 물러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의 안보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였다.
그래서 이후에 옥중에서 고초를 겪으면서도 하늘 지소미아를 떠올리면 안도감 내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내가 지소미아를 처리하지 못했다면 옥중에서 계속 그 문제를 걱정했을 것이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통령이란 위치는 그런 자리다. 과거의 아버지께서 큰 결단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굵직굵직한 일이 많았다. 포항제철 설립, 경부고속도로 건설, 월남 파병 등이다.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를 무릅쓰고 추진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반대측을 설득하는 노력도 했지만 그것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본이 관련된 사안은 반일 감정이 자리하고 있어서 마냥 여론만 따를 수는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였다. 당시 내가 듣기로 10만 명이 반대 시위를 하며 청와대로 오려고 했다. 아버지는 대통령에 오른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당시 정치적 부담을 따지면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은 정치인으로서 명백히 손해였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정치적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 국익을 위해서였다. 1965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105달러였다. 당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나라였다. 그런 나라를 누가 믿고 착안을 주겠는가. 결국 관계 정상화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착안을 빌려올 수 있었고 그것으로 경제 발전의 인프라를 닦았다. 돌이켜보면 그때 아버지가 정치적 부담을 꺼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늘 그런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한일 지소미아를 포기했더라면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자책하고 있었을 것 같다.